하다가 지금 자기 들어가는 시간인 줄 까먹고 그냥 하다가 네. 잡혀야 돼, 끌려 들어간 애들. 그래서 마침 이렇게 되었으니 전국을 돌아다니며 PC방을 돌아다니자. 타령을 하자. 그게 휴가 미복귀랑 타령이랑 차이가 뭐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저희가 군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정말 좋은 게 저렇게 늦게 오신 분들도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앞에 앉아있고 앞에 일렬로 이렇게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하열을 맞춰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군대하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깜빡하고 게임하다가 시간이 늦었어. 근데 나는 지금 근데 신병이야. 어떻게? 그럼 안 들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지. 네. 시간 막 때우다가 점점 두려움 막 엄습 더 커지는 거지. 네. 아, 그냥 들어갈 걸. 한 3시간 늦었어 들어갈 걸. 걔 때문에 이미 하루가 지났고 막 이런 거. 네. 걔 때문에 헌병이 학교도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병장한테 뚜껑 열려서. 예. 네. 근데 걔가 한 번 더 타령했어요. 근데 두 번째 타령할 때는 휴가 미복귀가 아니고 진짜로 걸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그 진짜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마 많을 거야. 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것도 좀 있죠. 어, 그런 거 많아요? 단군이 탈주했을 때도 약간 그런 식이었어. 아, 무서워. 본인 잠수로 네. 한 연락을 한 2, 3일 안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전화를 못 받아요. 아, 미안하고 맞아. 막 그러고 하니까. 근데 사실 2박 3일 동안 잠수 탔어요. 근데 전화가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전화 받을 마음이 생겼는데 근데 괜히 미안하고 무섭고 아니 전화해도 미안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그냥 에이 이러고 안 받아버리는 사실은 받고 싶은데 그런 경우들 많지. 그럴 수 있겠네요.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잖아요. 근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회사 나와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안 나왔다는데 그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또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뭐든지 그때는 그런 것도 있었지. 이제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없는데 뭐 눈치도 보이고 그때는 뭐 CCB 하나만 하던 시절 뭐 이런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방송이 많지도 않고 지금은 에이스. 아이 그럼요. 그럼. 없으면 안 돼. 아이 그럼요.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송창수 내쳐봤는데 송창수 막 짜증낸다 막 이러더라고. 송창수는 탈주를 하고 막 짜증내도 웃으면서 얘기는 맞아요. 아 맞아요. 단군은 진짜 빡쳐요. 아, 분위기를 맞아. 가장 흐리는 사람은 단군입니다. 같이 게임할 때 혼자 지가 똥서고 지가 짜증내고 같은 팀이 분위기 쌓여지는 건 단군이에요. 단군은 약간 정신병원 좀 가봐야 돼요. 조울증인데 보통 울증 쪽에 있어요? 그 조울증인데 어제 매체할 때 1경기를 지고 완전히 막 멘붕에 아주 짜증 막 얼굴이 막 똥색이 돼 있는 거야. 두 번째가 이겼어요. 이거 아유 브라더 좋아 가야지 해야지 어 좋아 해야지 아 이게 찢어버려야지 이거지. 얘가 완전히 조울증이에요. 어, 조울증 심해. 근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장님이 좀 케어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되고. 아, 거기다가 근데, 요즘에 좀 네. 책임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사장님 좀 챙겨주세요. 병원도 좀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팀장님이 되게 잘해주세요. 해야지. 잘하지. 그래서 저희 국정원 구속사 얘기에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네. 일단은 지금 그 김무성, 권영세 네. 이 두 명도 같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넣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미 안 될 거 새누리당에서 예 네,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 사람들 애초에 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이나 이렇게 NLL 관련된 뭐 이런 발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냐? 언제 봤느냐? 어? 발표되기 전에. 네. 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내부에서는 그걸 다 입수하고 뭐 이런 거를 그 대선 카드에서 썼었던 거 그것 때문에 뭐 불러야 된다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김무성 그 국회의원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제가 좀 걱정된 게 그냥 그 정도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차기 대선 주자로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누르고 1위. 1위.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이런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대선 후보로 나왔어. 근데 우리가 몰라. 그러면 뽑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뭐, 사실 김무성 의원이 어떤 분인지 지금 현재 가장 실세 새누리당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 인기 있는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네.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도 좋아요. 네. 이분이 무성, 네, 부산 지금 현재 네, 영도
영도구의 대표. 이분이 사실은 초반에 이명박 정권 때 친이었다가 친박이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해서 좀 약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간 느낌도 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대선 기간 때 숨어있는 복병으로 쑥 치고 올라와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대선 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친박의 좌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던 사람인데 여권 내에서 지금 실세예요. 근데 이게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국민들은 당내 세력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인드는 우리가 밀면 돼 이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는 이재호 의원이 이렇게 최고의 실세였어요. 물론 그 형님 이상득 형님을 제외하고 네. 이제 가장 힘이 센 뭐 이런 사람인데 결국 이재호 의원이 대통령으로 나오기에는 국민적인 지지율이 안 돼요. 아 그런 전반적인 인기도 같은 그러니까 당내 좀... 세력하고 네. 대통령감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물론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내에서 김문수 도지사를 제치고 대선 후보 대권 차기 대선 주자로 1위 김무성 의원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제 뭐 무상 급식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그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원래 뭐 경기도의 예산 중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가 맞는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액수 자체가 엄청 크지도 않고요 몇백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비하면은 사실 이거를 이렇게 못 만들 예산은 아니거든.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맞죠?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이걸로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거렸어요. 김무성한테 또 밀린 거야. 나도 뭔가 해야 돼. 나도 뭔가 뉴스에 나올 걸 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디다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정부에서 지자체한테 줄 거는 안 주고 계속 뺏어간단 말이야. 뭐 부동산 살린다고 취득세 아예 낮춰 뭐 이러면 그거는 지자체한테 돌아가는 세금인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낮춰놓고 위에서 내려보내는 거 없고 자를 것만 자르니까 우리 살림 살이가 힘들다 뭐 이런 제스처로 나는 봤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뉴스에 나와야 돼요. 김문수 도지사가 뉴스에 나와야 돼. 타이밍상 김문수한테도 밀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문수 형님 뭐지? 제가? 와 옛날에 실버였는데? 오 그새 치고 올라온 거야? 이건 이런 기분인 거야 지금. 그런 거 아닐까. 홍준표도 어쨌든 욕을 먹다 어쨌든 뉴스에 계속 나오고 네.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네. 게 아닐까 싶어요. 권영세 씨는요? 권영세 씨도 사진 준비했어요. 네. 네. 대단해요. 근데 대단해요. 이게 81년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 근데 나왔어요. 이분은 사실은 그렇게 여기서 다룰 만큼의 비중이 없어요? 비중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꼭 세워야 한다. 세우지 않으면 근데 그게 이제 NLL하고 국정원 요런 지금 국정조사에서 네. 이 사람들 말을 들어봐야 된다. 왜냐면 대선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좀 NLL 같은 이슈. 네, NLL 관련 국정원에서 그거를 남재준 국정원장 터뜨리기 전에 네.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실세잖아요. 실세는 못 불러요. 실세를 어떻게 불러? 야, 이게 국정조사에도 싫으면 안 나가면 되는구나. 이거는 새누리당에서 커버 쳐주는 거니까.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 근데 이게 조금 짜증 나는 건 이게 만약에 진영이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커버를 잘 못 쳐요. 새누리당 민주당이 진영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커버를 치다가 잘 못 치는 게
일단 여론에서 가만히 안 있거든요. 신문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이 뭐 증인이 왜 안 나오는지 세대가 안 하느냐 그러고 엄청 십자포를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싸울 때 총알 자체가 달라요 좀. 그리고 나오긴 해야죠 사실은. 이거 국정조사 관련해서 뭐 이 사람들 나와라라거나 아니면은 뭐 제대로 해라라고 이제 그 촛불시 하잖아요. 그거 저기 뭐야 사람들 길게 줄 서가지고 도로 막힌 것 때문에 누가 찍어가지고 시위 하려면 뭐 그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나 하지 말면서라도 하지 뭐 직업도 없는 것들이 기어나가고 저러고 있네 막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다 얘네 친구들이겠죠? 뭐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모르죠 뭐 그거야. 근데 진짜 너무하더라. 같은 시민인 국민인 같은 나라 국민인데 자기랑 다른 의견 가졌다고 직업도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할 짓도 없으니까 저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수준 진짜. 예. 근데 저는 좀 그 되게 신기한 거는 그런 거죠. 종부세가 지금 아주 재밌는 상황인 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그랬다가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오니까 증세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월급쟁이들한테 올리는 정책이 나왔다가 민주당에다 세금 폭탄 이러면서 막 두드렸단 말이야. 사고란 꼬리를 내렸어. 꼬리를 내려서 박근혜한테 원점부터 다시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 세금 폭탄이란 거를 누가 썼었냐면 종부세 만들 때 종합부동산세 뭐 10몇억 이상 뭐 7억 이상이었나 10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부과하는 고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집 부동산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니까 그거를 집값 잡기 위해서 그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인가 그래요. 그 세금을 내야 되네 대한민국 국민에. 근데 그 세금 폭탄이라고 막 언론에 떠드니까 전혀 집 한 칸 없는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세금 올리냐? 왜 세금 폭탄을 하느냐 뭐. 그래서 그게 사실 제대로 먹혀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일단 세금에 대한 세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고. 근데 이번에는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넓게 걷자였거든. 지금 이제 증세하는 게 그래서 월급쟁이들한테 탈탈 털리는 거예요. 네. 월급쟁이들이 띄고 좀, 주니까요. 네. 월급쟁이들 뭐 아무 힘 없이 그냥 띄고 주고 나중에 물건 그 돈 쓸 때 부가세 또 내고 그 부가세 뭐 그 휘발유 값 이런 거에는 교육세도 들어있고 세금에 대한 세금도 한 번 더 내고 네,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원점부터 다시 뭐 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무튼 세금 폭탄이래. 근데 이렇게 되면 증세하기가 너무 힘들어. 한쪽에서 증세 얘기만 정권을 잡은 쪽은 어떻게든 증세 살림을 하려면 복지도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반대쪽에서 세금 폭탄이네 뭐 하네 뭐 이러면은 맨날 먹혀들면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뒤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네. 개성공단 뭐 이런 거 금강산 관광 이런 거 연관해서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 이거 나왔죠. 뭐 노수정검 증세 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세는 세금부터 일단 확실하게 더 잡아봐라. 이러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만 이제 근데 더 해야지 뭐. 그러니까 누수를 점검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탈세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가세 관련돼서도 전문직 중에 부가세 없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직종들이 많아요. 그거부터 손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런 거부터 손보고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안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는 지하경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검은 돈 아 현금으로 거래되는 도박, 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민영화된 해병대 PX 이런 거 해군? 해군 PX 이런 해군 거. PX? 아 저 군인들을 왜 빨아먹어 진짜. 아니 봐봐 그것도 명박영이 판 거예요?
그 형 뭐 되게 잘 팔아요. 야, 장인어른 나와서 뭐 좀 팔아봐요. 아, 명박이 형. 괜찮다. 아, 형, 그 형은 다 팔아요, 뭐든지. 잘 팔리겠다. 가족 빼고는 다 팔아요. 아니, 이게 보면. 네. 가족도 그 민간 업체한테 네. 얼마를 받았어. 그거를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국방부가 해군 쪽이. 그 명박이 형 때죠. 근데, 그거 모르겠어. 근데 그냥 거기서 내는 수익으로도 그 정도는 벌 수도 있다라고 대들 얘기하는 거야. 해군 뭐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 PX에서도 남 공짜로 파는 거 아니거든. 세금 떼고 수익을 붙여서 파는 건데 세금이 안 붙는 것 뿐이지. 국방을 의무로 하면 나라가 퍼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득 남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거기서 만약에 이득이 나고 있었다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추가 수익 같은 거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이니까 국방비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영화를 해가지고 아 수익을 더 남겨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꼴통스러운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저 그 이명박 때인지 노무현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근데 왜 지금 나오지 얘기가? 그러게요. 뭐 예년에도 나왔었어. 어 그래? 한 오빠가 얘기했어. 민영화 네. 때부터 이제. 어 내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어. 아 뉴스에 나왔으니까 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얼마 전이네. 이명박 정권 때가 맞네요. 그죠? 명박이 형이 뭘 되게 잘 팔아요. 응교 나와서 챔프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명박이 형님은 이거랑 관계없어. 명박이 형이 이런 아주 디테일한 거? 아니지. 아, 이거는 거? 거의 명박이 형님 스케일에 의하면 거의 손자 세뱃돈?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건드리진 않지. 아 명박이 형이 롤마켓에서 챔프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어. 진짜 잘 팔지. 롤 안 하는 사람도 살걸? 그런 거는 안 건드려. 스케일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안 해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그냥 담당자들끼리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었겠죠. 이거는 사실은 굳이 팔 이유가 사실 없었거든. 거기서도 수익이 나는데 왜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맡기고 그걸 미리 받아? 그게 뭘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 자, 뭘 받거나 아니면 좋은 데 같이 갔겠지. 저 배추랑. 세븐처럼 상추 배추 양배추 비아바람 양도 붙였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뜬금격파 양배추씨 2010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네. 뭐 이건 아마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상관없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되기에는 너무 작아요? 너무 체급이 작아 그 정도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먼지 수준이네 그럼 그거는 거의 뭐 하긴 명박이 형은 나라를 이렇게 물기를 파는 사람인데 그 저기 모세예요 모세 모세예요 물기를 만들잖아 가르라 어 야 녹조 좀 만들어봐 이러면서 없는 모래 좀 파내봐 막 이렇게 아 근데 이거 4대강은 나중에 분명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이거 보고 몇 개 부숴야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은 다 폭파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매년 여기에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어쩌저쩌고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그냥 폭파시키는 게 답이다 사실 이게 유지보수로 퉁치기만 해도 제로만 돼도 놔두면 가능성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네. 이제 녹조 현상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조가 심해지면 거기에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게 몸에 건강에 해로운지 뭐 이로운지에 대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불안함을 안고 가는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사실은 안 하는 게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저기 뭐야 PX 판 거는 명박형 스케일은 아니네요. PX는 아니지. 해군 함선 한 채를 미국에 팔았다 뭐 그런 건 몰라요. 에이, 그거는 미국에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명박스타일은 우리 해군의 함선을 미국에 파는 게 아니라 네. 미국 거를 사. 예. 네. 천 원짜리를 1,500원에 산다고. 이런 스타일인 거지. 아. 이해를 잘 못 했고. 그러고 다시 중국에 300원에 팔고. 안 팔지. 안 팔아요? 그냥 사. 아, 다 고장 난 거. 아니지. 좋은 거를 그냥 사. 예. 네. 그걸 많이 사. 비싸게. 많이 산다고. 그게 갖고 있어요? 그 카트. 한번 몰아준 거.
그런 스타일이지. 아,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근데 자기 주머니도 안 나가잖아. 아. 사재건 자기 주머니에서 썼나? 아니잖아. 누구 주머니야? 우리 주머니 나간 거잖아. 만리장성 안 산 게 다행이네요. 사는 거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거잖아. 국고가 많았으면 만리장성 샀을 것 같아, 왠지. 그런 스타일이지. 하고 싶은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뭐야. 인천공항도 판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민영아. 네. 근데 결국 그거는 자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회사들이 그 지분을 살려고 네.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네. 그런 거라서 뭘 파는 게 아니라 주로 나라 거나 이런 거를 사줘. 사서 이제 나라 돈을 쓰는 걸로.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구나. 사는데 그게 남는 거가 되는. 이상한. 내가 돈을 썼는데 내가 남어. 뭐 이런 거. 나는 돈을 썼는데 왜 내가 남지? 이런. 희한한. 저도 엄마 카드 긁을 때는 가격 잘 안 봐요. 아 그러네. 같은 거네. 엄마 카드로 긁었는데 가격을 안 보지. 그러고 나서 포인트는 너한테 쌓이니까. 아. 오. 이거 주세요. 아 그러네. 그래놓고는 저 60만 원짜리 양말 하나 딱 사고 포인트 만 원어치 딱 받고 야 나는 진짜 현명한 소비자라고. 포인트 챙기는 거 보라고. 만 원 남았네 이러면서. 그러네. 좀 엄마 카드 쓸 때도 가격을 좀 꼼꼼히 좀 봐야 되는데. 아, 완벽한 비유네. 엄마 카드. 명박이 형이? 근데 엄마 카드. 그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은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특히나 그런 사대강처럼 큰 공사 네.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담합이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어. 고구마 주유차는 캐면은 줄줄줄 나와요.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엄마 카드로 가격을 안 보고 써.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가게한테 가서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긁어줄 테니 3만 원 나 주세요. 어. 4만 원 나 주세요. 이거란 이런 거지. 정확한 건 카드 깡까지 하는 거지. 했었어요? 야 근데 왜 아니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지금 해서 이제 비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대강 관련돼서 사실 그 그대 누나가 그런 거 다 조져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증세 없지 복수를 복지를 하려면 네. 털어야 돼요. 털어야죠. 털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돼. 근데 제일 잘 털릴 거리 많고 지금 그 쟁여놓은 사람이 명박이 형인데 과연 털까? 라는 거죠. 요거는 이명박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상황이 안 좋을 때 털 거예요. 주변을 살살살살 털어서 근데 지금 나오는 사이즈나 이런 거 보면 원전 쪽 비리 이런 것도 사이즈가 꽤 커요. 그래서 그 주변을 탈탈탈탈 털어도 나올 구멍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얘 개인 비리 이제 권력 유착형 비리 뭐 이런 것들은 털어봐야 돈을 뜯긴 어려워. 얘네 감옥을 보낼 수 있어. 돈은 아. 어차피 다 돌려서 이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는 재벌, 비자금, 탈세 이런 걸 털어야지. 대기업들은 그 돈을 다 내야 되거든. 그래도 명박이 형 언젠간 털어야겠죠? 어려워지면? 아니면 그... 뭐 어떤 계기가 되면은 아마 뭐 대통령까지도 나오지 않고 안 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다 어쨌든 뭐 그럴 것이다 라는 상상이지. 나온 팩트는 아니니까. 정말 그렇지 않게 이명박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4대강도 정말 우리나라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70-80년 앞을 내다보고 정말 자기와 자기 측근과 자기의 10원 땡전 한 푼 남기는 거 없이 네. 오로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좋죠. 아니, 털어야겠네요. 좋죠. 그게 베스트죠. 털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씩 라면 사 먹고 싶은데 월말에 돈 다 떨어졌을 때 동전 필요할 때 장롱 뒤에 청소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지금은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근데 명박이 형 같은 경우에는 털면 동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폐가 나오니까. 아이 그건 모르지. 모르나? 아직 몰라요. 아니 조금씩 나오는데 네. 조금씩 나오는데 사이즈는 좀 커요. 네. 그럼 달라. 아, 돌반지가 나오고 이러는 거겠다. 사이즈가 확실히, 네. 그 측근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물론, 이제 검찰이
이명박 측근들 뭘 하다가 접근하는데 측근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권력형 비리 수사로 사건이 커지느냐 마느냐 뭐 요런 상황인 것들도 있거든요. 뭐 원전 비리 업체, 원전 업체 비리나 뭐 이런 것들, 네. 4대강 쪽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수사 물망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뉴스에 나온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수사가 끝나서 어디까지, 모든 그런 게 딱 나오면은 뉴스에서 가장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이명박 대통령까지 불똥이 튈 거냐? 이 뉘앙스예요, 항상. 근데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파기 시작하면 쫙 끝까지 파서 출발집까지 다 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 전 대통령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근데 뭐. 힘들죠. 그게 그런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안이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선까지 안 가고 그 선에서 거의 자르는 경우가 있고. 근데 사안이 너무 크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몇천억이다! 이러면 그건 털 수밖에 없는 거지. 끝까지 가고. 네. 근데 뭐 이게 뭐 10억. 15억 뭐 이런 거다. 진행비도 안 나온다. 그런 거 하려면은 그냥 보통은 안 건드리죠. 그거 하느니 더 큰 거. 가성비 좋은 거. 거기까지 굳이 뭐 그 정도 비리로 가는 거는 보통 그게 뭐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 훔치면은 막 죽을 때까지 쫓아올 건데. 아, 10억이 뭐야? 천만 원만 해도 바로 감옥 가지. 어우. 그럼. 일단 높은 자리 가서 세배야겠다 뭐를. 저 내년에 구로구 대표로 공부하세요. 왜? 다 나 정도밖에 몰라 거기 있는 사람들. 더 무식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돼 나 공부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보통은 전 정권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털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간다. 근데 그 털는 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래서 보통은 전 정권의 핵심 측근 이런 사람들이 감옥 한번 가. 그게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김영삼 때도 김대중 때도 그게 다 수순이 있어요. 근데 노무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봉하마을에서 막 불러서 헬기가 막 쫓아가고 네. 막 이걸 했잖아. 근데 그때 의혹이 뭐였냐면 10억? 10억? 15억인가? 어? 뇌물수수 의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건 그냥 싫어서 한 거네, 그러면. 모르죠. 그때 어쨌든 뭐,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근데 어쨌든, 그, 자살을 선택하면서 수사가 종결이 됐죠. 진짜.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한 거다. 네. 라고 얘기해. 이거는 뭐,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분노하고, 네.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10억, 15억이라는 큰 돈을 먹었고, 뭐, 삐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고, 아방궁에서 살고 있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더 털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했었죠. 근데 아무튼 그때 혐의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뇌물수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마다 다른 게 법이네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로마에 나온. 근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정도로는 아마 안 건드릴 거예요. 이야 좋겠다 명박이 형. 근데 왜냐면 그럼 10억씩 10번 나누면 되겠네. 근데 그 정도 돈이 원래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다 뺏으면 좋겠다. 왜 뺏어요? 그걸 왜 뺏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뺏어? 내가 싫어서. 왜 싫어해? 그거 다 뺏어서 내가 갖고.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싫은 이유는 얼굴 외모 뺏기는 없어. 앞으로 한 20년 동안 외모와 목소리 발전기 자전거에 앉혀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할 거야. 그거 빼고는 뭐 싫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 뿐이죠. 네. 그냥 그거지 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분은 잠시 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뭐 개성공단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매달리는 네, 요거 상황이 좀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멘트가 좀 약해요. 수위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실수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꾸준한 인기와 지지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거는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똑같은 스탠스로 똑같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니까 북한이 꼬리를 내렸어요. 확실하게 이걸 한수 접고 들어갔어 북한이. 맞아요. 우리가 졌다 예요 이거는. 졌다.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뭐 덤벼라 불바다를 만들어줘. 네, 그건 어디에 대고 우리 불질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러면 안 되지 정도의 멘트를. 왜 그래? 네. 왜 그래? 한 말에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네. 뭐 이런 분위기니까. 네.
2부에는 그 북한 대북 정책 이야기 네. 뭐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